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이연주 의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네, 제그 인사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헌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많은 좋은 분들,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시간 정말 쪼개서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개헌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저 개헌 논의가 우리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조 강연으로 유종인 박사님 모셨지만 이 개헌 논의가 단순히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 이 개헌 논의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의 폐해도 잘 알겠고 그래서 대통령제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좀더 분산을 시켜서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뭐 이렇게 청와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런 권력 분산을 통해서 좀더 개혁을 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국회에 더 분산을 시키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국회가 대변하게 하자. 다 좋다. 그런데 그것을 분산하는 국회는 과연 그렇게 제대로 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력 분산형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당 내에서의 계파나 여러 가지 권력 문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 버리고 정치 개혁과 개헌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오늘 토론해 주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좀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를 했으니까, 좀더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많이 진전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개헌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잠시 앞에 나오셔서 축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성곤입니다. 제가 오늘 좀 출세를 했습니다. 갑자기 비대위원이 돼갖고 한달 반짜리 좀 직책을 맡았는데, 여기 뭐 이재호 선배 의원님도 와 계시나만은 어쨌든 내년도 정치 일정에 가장 지금 중요한 일정이 바로 이 개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개헌을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1987년 이 체제가 이제는 뭐 거의 다 되지 않느냐. 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여러 가지 폐단을 이제는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한 이유입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이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평화 통일 가기까지 그 중간에 양쪽이 연방제 형태의 과도 기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 과도 기간에는 북이나 남이나 뭐 양쪽이 다 대통령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두 개의 행정 수반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런 뭐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그
그 중심되는 정치적인 뭐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미래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는 이 지금부터 이 내각제로 우리가 가는 그런 과정을 밟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에서 지금 개헌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뭐 세월호 그때 사건 이후에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개헌도 골든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2015년이 저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것 같고 또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국회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을 더 좀 신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도 또 저희들로서는 좀 부담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4선 의원으로 있습니다만은 국회에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개헌에 대한 우리 의회 내에 그런 공감대는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을 그 잘 넘겨야 되는데 뭐 좋게는 내년에 개헌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만약 내년에 개헌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개헌의 스케줄 정도는 제도적으로 합의가 뭐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개헌 담론을 진단한다는 이 세미나에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스타급들만 이렇게 모셔갖고 조금 하여튼 오늘 이현주 의원님 좋은 행사 준비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또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또 토론자 분들과 또 발제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요. 순서가 없으신 분들만 잠시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변재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두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토론회입니다. 제가 국회 들어와서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토론자로 나선 토론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지당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만약에 다윗 왕이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는 개헌,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당한 말이 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메신저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생선가게 앞에 고양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라고 오해받는 사람들이 생선가게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100% 개헌 찬성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향이라고 오해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국회는 여야 모두 공히 국민 경선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공복이 되겠다는 게 국민 경선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합니다. 여야 모두. 야당은 지금 내년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권이 뭐죠? 공천권 아닙니까? 공천권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왜 당권 경쟁을 하는 거죠? 여당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 경선제 한다고 대표 뭐 혁신위원장 다 공언합니다. 그런데 대표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뭐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아웅, 위선, 이중 플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선제를 한다고 하면 전당대회 만약에 나간다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면 가능한 6개월 내에 대표직을 없애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국민 경선제를 한다. 그럼 당연히 전당대회 나간다. 나는 대표가 되면 대표를 6개월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없애겠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중 플레이입니다. 위선입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저는 개헌 찬성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당에서는 뭐 눈치를 보니까 그렇지 실은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국회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꼭 토론회 할 필요 없습니다. 3분의 2가 넘습니다. 분명히. 밖에 계신 분들, 응? 훌륭한 분들이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전에는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것이 개헌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토론회 와서 저런에 와서 덕담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미운 소리만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재일 의원님도 잠시 짧게 인사해 주셨지만요. 잠시 앞으로 모셔서 인사해 주시죠. 네. 앞에 토론에 나가실 분 아닌 분들 다들 인사말 하라는데 사실 좌절감 느낍니다. 정치를 이제 3선째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정치를 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신뢰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할까? 왜 우리가 스스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걸 극복해내지 못할까? 이런 좌절감을 들어가지 가지는 것이 현재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 공통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통합의 정치, 협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정동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당내 사정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당내에서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뭐 국가를 그렇게 하고 정치를 그렇게 하겠다느냐 이런 자괴감이 들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가는 그런 방법도 접근 방법이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뭐 얘기가 된 김에 이것이 하나의 힘을 형성해서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개헌이 이번 임기 내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괜찮으신가요? 예.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잠시 네 자리를 비우신 것 같네요. 그리고 김기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광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빈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토론회 앞서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님께서 경제민주화와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해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마무시한 자리에 제가 주제 넘게 기조 강연을 하라 그래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부족하지만 제 소견을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한 나라의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은 여기 뭐 많은 기자분들이 와 계시긴 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두 여인 때문에 다른 쪽으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두 여인 때문에 이 마땅히 받아야 될 관심을 우리가 뺏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너그럽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여인이 왜 개헌이 필요한지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선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제 문제 또 황제 경영이 시사해주는 그 우리 경제의 문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이것을 연결시켜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십상시, 문고리 권력, 비선실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빚어내는 시대착오적인 희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 이후에만 보아도 예외 없이 대통령 재임 중에 직계 가족이 구속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고리 권력의 발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금방 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정말 한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망해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배구조도 대한항공의 지배구조와 얼마나 많이 다른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개헌에 찬성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그래 뭔가 좀 개헌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개헌론을 꺼내자마자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니까 쑥 들어가 버리는 그 현실,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국민들한테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뭐 정두원 의원님 뼈 있는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국회가 상대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지배구조를 위해서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고루 잘 사는 좋은 사회를 위해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논의에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명분에 개헌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민주화는 저는 정치 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포함해서 정치 제도 전반에 변화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제가 두 번째 토막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개발 독재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지금 우리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6월 항쟁이 만들어낸 헌법입니다. 그것의 그 민주화의 핵심은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라 엉터리 용어입니다만은 직선제 민주주의다. 87년에 쟁취한 것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부릅니다. 경제 정책 면에서는 개발 독재하에 국가 주도 관치 경제를 민간 주도 시장 경제로 개혁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벌과 같은 경제 권력을 규제하며 노동자와 같은 경제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민주주의하에서 재벌개혁, 노동권의 강화, 복지와 재분배 등 경제 민주화의 요구는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였고 시장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가 득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시장화의 길을 내다른 한국 경제는
근본적인 모순에 봉착해 있습니다. 재벌은 문어발 확장에 열을 올리는데 공목 상권은 붕괴되고 대기업 이익은 폭증하는데 임금은 가계소득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한다고 하는데 대다수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어. 잘 아시는 대로 고용 불안, 노후 불안,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부끄러운 그 OECD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여야 모든 그 정치 세력이 합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고 복지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돈이 돌아가지 않는 한쪽으로만 몰리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런 통상적인 부양정책으로 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가 창조경제를 얘기합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추격형 경제에서 형성된 경제 제도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사가 개발독재하에 산업화 25년을 보내고 또 직선제 민주주의 하에서 시장화의 25년을 보냈고 이제는 경제 민주화의 시대로 이행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치 제도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합의제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조금만 돌아보겠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왜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장 만능주의 방향으로 갔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사조도 당시에 그랬고 또 우리가 IMF의 관리 체제하에 들어간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외부적인 사정 못지않게 87년 체제의 내재적 한계가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무릇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갈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승자 독식 정치 제도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과거 독재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권력 싸움 위주의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고 또 결선 투표가 없는 대통령제나 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가장 승자 독식 한 표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갖는 그런 승자 독식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생산적인 정치, 대화 타협에 의한 정치, 정책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를 뒷전으로 밀쳐내고 지역주의를 근거로 해서 기득권을 가진 양대 정치 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런 정치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나 소수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경제 권력의 영향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뒤로 물러나고 시장에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정책, 시장화 일변도의 정책이 득세한 정치적 배경입니다. 재벌의 주문은 존중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추락해온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연합 혹은 뭐 민주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 새누리당과 다른 점은 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까닭에 민주화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절름발의 민주주의로 평가했습니다. 오죽하면 최상식 교수님 같은 분은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주장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경제민주화, 합의제 민주주의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그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 주체와 정치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기성정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당이 득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행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에 대한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어 있고 이는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양대정당의 기득권을 철통같이 보호해왔습니다. 정치시장의 독과점화로 유효경쟁이 사라지고 저질정치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소선 거구제는 원래 지역의 재력가나 명망가에게 대단히 유리한 선거제도입니다. 더구나 양대 정당의 정치시장 독과점은 당 실력자들의 공천권을 통해서 정치 신인들의 등용 과정을 타락시키고 시켜왔습니다. 공적 가치에 헌신적이며 유능한 인재보다는 당 실력자들에게 유용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 공천제도는 공정한 심사 강화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정당명부 비례대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독일식 제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뭐 제도적인 얘기는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삼가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다양한 유권자들의 이해와 관심이 대의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승자 독식을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당제는 무너지고 다당제가 형성될 것이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연합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것이고 이들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과 손을 잡을 때 경제민주화의 정치적 기반은 형성된다고 봅니다. 공천제도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모바일 투표 여론조사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전례가 없는 황당무계한 제도고 뭐 항상 공정성 시비를 비롯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식 예비선거를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은 현역 프리미엄을 극대화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누가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얼마나 뭐 열심히 후보자 검증하고 하겠습니까? 들어본 이름 찍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90% 이상이 다 재선, 삼선 계속 나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가장 뭐 기본적인 것은 당원들이 이 선출을 홍준 후보 선출하고 대의원 선출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당 민주주의고 거기에 신인들이 충분히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검증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선거 임박해서 급조하는 당의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보셨다시피 둘러리에 불과한 것이고 뭔가 치열한 검증을 거치는 슈스케 방식, 잘 고안된 배심원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력 구조에 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의회 권력을 강화하고 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이 돼야 된다. 그 자세한 어떤 정책 디자인, 제도 디자인 같은 것은 역시 저의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대법원,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막 이런 온갖 것을 다 임명하는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 제도 그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어떤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헌 논의를 할 때요. 마지막으로, 개헌 논의, 정치인들과 정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개헌 논, 권력 구조, 개편만 논의하는 그런 개헌 논의 돼서는 큰 의미도 없고 크게 탄력을 받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개헌 논의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의도와 개헌 논의의 순수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정도원 의원님이 지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정치 상황에 따라 쉽게 좌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개헌, 국민들의 먹고 사는 절실한 문제에 와닿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헌,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 집단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개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광범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독재 아래서 산업화를, 직선제 민주주의 아래서 시장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비례대표제를 기체로 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제2의 경제 민주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참여로 이루어낼 과제라고 봅니다. 이런
훌륭한 자리에서 저의 짧은 소견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스럽고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잠시 참석 내빈 한 분 더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토론회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는 동안 오늘 발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87년 체제의 문제점과 독일 오스트리아 모델에 대해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이란 주제로 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 발제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의 맞물림이란 주제로 선학태 전남대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네, 토론자 분 중에 아직 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와 토론입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87년 체제의 문제점과 독일 오스트리아 모델이란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얼마 전에 출범한 개헌 추진 국민연대의 주축이자 양 날개이신 이재호 새누리당 국회의원님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최태욱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되는데요. 87년 체제의 문제점과 독일 오스트리아 권력구조 모델 이런 제목으로 한 뭐 20여 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 책자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읽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87년 체제 성립한 이후에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늘 이 권력구조 개편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최근에 하는 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힘있게 명분도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개헌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여기 오늘 저기 토론자로 와주신 두 의원님이 가장 그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고 계신데요. 이 개헌 취지는 저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아주 그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23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고 협의민주주의 형태의 분권형 또는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87년 체제의 종언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개헌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가 87년 승자독식 체제의 종언 그리고 합의제 민주체제로의 전환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일식 의원내각제라든가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제에서 이 두 모델에 집중해서 도입 가능성, 뭐 적용 가능성 이런 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는 이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까를 한 6가지 종류로 쭉 열거해놨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거라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이렇게 좋은 의원내각제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원내각제로 가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그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같이 왕이 없는 나라에서 의원내각제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초당파적 국가원수 혹은 권위중심체의 부재로 인해서 국가통합 혹은 사회통합의 안정적인 구심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왕이 없는 유럽의 공화국들은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지 않죠. 분권형 대통령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의원내각제로 간다면 그래서 그 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고자 한다면 독일이 그런 것처럼 상징적인 국가원수라도 아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원내각제 도입의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 87년 민주화운동의 쟁취물인 이 직선 대통령제를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사실은 이 대통령 직선제를 한국 민주화의 징표로 여기고 있고요. 애정도 상당하고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면 물론입니다. 근데 의원내각제 관련해서는 아마 좀 말씀을 좀 나눠보면 대부분들은 그 장점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조금 좋은 거다. 그러나 한국 정치 현실에서 맞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 그렇죠. 대다수의 시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혁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전면 도입보다는 이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권력 집중이나 남용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도 뭐 기본 개념이라든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사이에 있는 그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할 경우 어떤 개혁 효과가 생길까 이런 거 요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페이지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을 채택하면 의원내각제 못지않은 개혁 효과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분점정부 상황 즉 그 의회 다수파를 야당들이 차지하고 그 야당 연합의 대표가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될 경우 그럴 땐 대통령 독주 방지 효과를 상당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의원내각제 못지않게 이런 여러 좋은 개혁 효과가 있다. 그런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하는 것에도 역시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역시 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말이 이 권력 배분인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들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할 때 뭐 외교, 안보, 국방 등 소위 외치 영역은 대통령이 맡고 사회나 경제 등 국내 정책 영역은 총리가 맡는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FTA가 외치에 해당하냐 내치에 해당하냐. 뭐 경제통합 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 뭐 투자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그 이 내부 저 정치경제 주체들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그냥 외교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안보도 사실은 이렇게 경제안보까지 들어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권력 배분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총리 간에는 어떤 제도 성숙 이르기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충돌, 대결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큰 걸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큰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형식만 권력 분산형이지 사실은 권력 집중형인 분권형 대통령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특정 정당 하나가 의회 다수파를 구성하고 그 정당이 대통령까지 만드는 경우 이런 뭐 별 차이가 없고요. 혹은 특정 정당 하나 아닐지라도 비슷한 정책 기조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정당들이 블록을 형성해서 입법부 행정부 다 장악하는 경우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권력 집중형 분권형 대통령제죠. 프랑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럴 경우에는 말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사실상은 매우 권력 집중적인 대통령 중심제 못지않은 권력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식과 오스트리아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경우의 문제인데요. 그걸 좀 보자는 건데 장점은 물론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식 권력구조의 최대 장점은 의원내각제이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의 개혁 효과는 다 볼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가 좀 비교적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독일식 대통령제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쉽지 않은 게요. 이제 우리 국민들 정서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님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뽑는다. 이런 정서적 만족감이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식은 간선 대통령제입니다. 연방회의에서 뽑죠.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초당파적으로 대표하고 국가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 국가원수입니다. 간선 대통령은 독일에. 그러니까 정치적 실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한 대통령, 힘없는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걸 국민이 받을까? 이건 여전히 좀 문제일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국민 직선을 통해서 그럼 대통령을 뽑는데 그 대통령은 독일처럼 그냥 상징적 국가원수 정도로 두면 어떨까라는 수정 제안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민이 받아들일까? 실권 없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자 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지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설령 국민들 동의해 준다 할지라도 이제 대통령 자신이 문제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뽑힌 대통령, 말하자면 정통성을 국회와 동일하게 소위 이원적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있어서 대통령이 과연 아무것도 실권 행사를 하지 않고 얌전히 있을 것인가, 좌이든 타이든, 이 문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 국민 직선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에게 상당한 실권을 헌법적으로 허용해 줘야 된다는 건데 이때는 이미 의원 내각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스트리아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심이 많이 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31쪽에 이제 오스트리아 분권형 대통령제 장점인데요.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는 독일식 의원 내각제와 달리 헌법적으로 상당한 실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지금과 같이 국민이 직접 뽑는 권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까 얘기했던 국민적 반대는 아마 적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라는 거죠. 이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결선 투표제로 뽑습니다. 6년 임기. 그리고 역시 이 의회를 거기는 국민의회라고 하는데 국민의회와 같은 반열에서 병렬적으로 서로 대등한 경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헌법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대통령 역시 의회와 동등한 정도의 국민적 정통성을 갖는 헌법기구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연방총리와 연방정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저 의회 동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안정적인 다수파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정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런 임면권 별로 의미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연합정치가 흔들릴 때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권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는 헌법적으로 보면 군통수권자고 의회 소집 및 해산권도 갖고 있고 국민투표 회부권도 있고 긴급명령권, 사면권 등 이런 주요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외교권도 제한적이지만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만 보면은 오스트리아 권력구조는 전형적인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개혁 효과가 고스란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식이라고 부를 때는 한국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대통령이 실권을 별로 행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분권형 대통령을 도입하면 실질적인 의원 내각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랄까 제도 해석의 오류에 기인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회 내에서 연정의 구성이나 작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그러니까 연합정치가 제대로 잘 작동될 때에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그런 정부의 형성이나 운영에 관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권한 행사를 안 한다는 거죠. 연정이 잘 될 때는. 그리고 제한적으로 부여된 것이긴 하지만 그 외교권, 그나마 그 외교권 행사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U 대표 자격으로 나갈 때 헌법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나가야 되지만 총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한 행사를 안 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역대 대통령들은 헌법이 보장한 것보다 훨씬 축소된 권한만을 행사한 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권한 행사 자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자제가 일종의 불문율처럼 지켜졌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와 유사하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역할 포기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역할 포기. 이건 근데 제도가 강제한 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오스트리아 고유의 정치사. 그다음에 거기에 토대를 둔 정치 문화와 전통, 뭐 정치인들의 오랜 학습 경험 이런 걸로 이 불문율처럼 작동하는 거지 헌법이나 다른 법률 제도가 대통령에게 권한 포기를 강제하지는 아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공화국 때 그 파시즘을 경험했던 오스트리아인들이 독주, 독재, 독선에 대한 아주 민감한 거라든가 2차 대전 이후 10년 동안 전승 4개국이 분할 점령당했을 때 연합 정치를 강조했던 오스트리아의 문화. 이런 합의제 문화가 시민들에 의해서 요구됐고 따라서 이런 합의제 정치가 연정이 잘 작동할 때 대통령이 거기 개입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는 설령 문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시민들 사이에 비판을 받는 정치 문화다. 그래서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구조를 포함한 이런 제도를 수입 혹은 모델을 삼겠다라고 할 때 그 제도 외적 변수가 마치 제도에 마땅히 따라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모델로 평가할 때는 그 제도 자체만의 개혁 효과를 그걸 갖고선 검증을 해야지 우리가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뭐 오스트리아 특유의 역사, 전통, 학습 경험에서 오는 다른 변수들이 따라온다 이런 기대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건데 오스트리아 분권형 권력 구조는 실질적 의원 내각제 아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하게 해석해야 도입 가능성, 적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 분권형 대통령제로서의 오스트리아 그 권력구조 매우 훌륭합니다. 합의제형 권력구조로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가장 훌륭한 합의제 국가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그 핵심 이유는 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 게 아까 그런 정치사적인 것도 있지만 연정이 워낙 잘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3인당, 자유당 이 3대 정당에다가 80년대 후반에 녹색당, 90년대 들어서 자유포럼 이렇게 해서 한 3유력 정당 혹은 5유력 정당 정도가
온건 다당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왔고 따라서 거기서 연합정치가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품권형 대통령 구조 대통령제 이걸 도입한다. 이거는 제도적으로는 훌륭한 제도라서 생각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했을 경우에 양대 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당제 상황이나 블록 정치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권력 집중형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오스트리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 배분 말이 쉬워서 배분한다고 분산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대통령과 총리 간에 분산할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양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35쪽에 실질적인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게 저 하려면 무엇보다 정책과 이념 중심으로 이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양당제 상황이라든가 이 블록 정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정당도 홀로는 단독 과반 차지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게. 그래서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행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립이 불가피한 그 조건이 바로 유력 정당 여럿이 정당 체계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연립 정부가 통상적인 정부 형태가 되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화의 수준이 높은 다정당 체계 구축 이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조화 수준이 높은 다정당 체계로 할 것인가? 아까 이용열 교수님도 말씀 강조해 주셨듯이 비례대표제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들어와야 뭐 중도의 유력 정당 하나, 진보의 유력 정당 하나, 보수의 유력 정당 하나 예컨대 이렇게 셋 이상의 유력 정당들이 자웅을 겨루게 돼서 다당제 연립 정부 상황으로 하고 따라서 권력 집중형 혹은 실질적인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이 존재돼야 된다.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려면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 분권 구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분권의 합리적 기준이라든가 뭐 전 세계적 객관적 기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져온다 그럴 때 어떻게 분권할 것인가 우리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황태현 교수가 제안했던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는데요. 37쪽에 그분 얘기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전 국민의 이익과 전체적 가치관을 대변하고 집행하는 초당파적 임무를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바 그러한 대통령에게는 초당파적 입장에서의 숙고와 심의 그리고 판단이 요청되는 영역에서의 결정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유럽의 입헌 군주국들이 정치적 안정을 누리는 까닭은 상당 부분 이 초당적 절대 존엄인 왕의 존재 덕분이다. 그런데 공화국들이 왕 대신 대통령을 세움으로써 왕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려면 그 대통령은 절대로 당파적 쟁정에 말려들지 않게끔 전국민적 의무만을 맡을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줘야 된다, 제도를. 만약에 이러한 제안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분권형 대통령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요. 통일과 국방 대통령이어야 될 거예요. 통일과 국방 정책만을 대통령한테 맡기고 외교도 대통령이 맡아서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TA라든가 경제통합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건데 이걸 괜히 대통령이 맡게 해서 초당파적 쟁정에 말려들게 하면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실질적인 내치 성격이 강한 외교는 맡지 말게 하고 통일과 국방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만을 충실히 하게 하고 외교와 내치는 다 총리 소관사항으로 돌리는 것 이게 아마 디자인상 우리 한국의 현실상 적절한 분권형 대통령제 작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 또 분권형 대통령제의 국가들을 쭉 보면은요 대통령한테 외교권 인정한 나라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국방 권한은 맡기지만 외교는 총리한테 맡기는 게 대다수의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들입니다 오스트리아도 그렇습니다 헌법적으로 군 통수권자고 여러 가지 군 인사권 이런 국방 정책 이 권한은 있지만 외교권은 뭐 조약 체결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분단체제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분단체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과 통일이야말로 이거는 당파적 유불리를 초월해서 오롯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을 두어서 관리해야 마땅한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외교 내치는 총리한테 맡기자. 근데 이렇게 할지라도 협의 기제는 별도로 마련돼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처럼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어떤 협의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할 수 있도록. 뭐 이 정도면 중요한 얘기는 대충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사회도 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이재호 의원님하고 우영구 의원님께서 뭐 한 10여 분 정도 토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그 최표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발제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87년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그 헌법체계는 우리 우영근 대표가 아주 전문주의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럽니다. 또 절에 가면 스님들이 그럽니다. 아니 발언을 해야 부처님이 들어줄 것 아니냐. 발언도 안 하고 무슨 자꾸 절에 와서 절망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제기를 해야 국민들이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헌법은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현행 헌법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거나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거나. 그러면 발의할 수 있는 주체 측에서 개헌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뭐 개헌을 안 하겠다니까 논의를 하지 말라니까 발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면 정상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하자고 목청을 높이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아 국민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논의하냐 자기네들이 권한도 대통령 권한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국민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개헌이 어떤지 헌법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언제 그걸 연구해서 그것이 이슈화되도록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개헌은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옳고 그름 또 어떤 것을 개헌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듣는 것이 그게 옳은 순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그다가 개헌을 논의를 맡기겠냐. 대통령 권한을 자기네들이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맡기겠느냐. 지금 국회의원들로서는 그런 중대한 논의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는 그만두고라도 제가 국회의원을 했던 15대 때부터 보면 15대, 16, 17, 18, 19대까지 어떤 대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존경받았습니까? 지금 19대 국회의원들만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역대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지탄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보되 숲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왜 욕먹느냐? 이건 안 보는 거예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노력을 해갖고 되면 우리 우 대표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단 청와대 눈치만 쳐다보고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납작 엎드려 청와대 시킨 대로 하고 야단 이번에 억울하게 정권 놓쳤으니까 다음 정권 찾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사사건건 여당과 투쟁해야 되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주최서를 갖고 무슨 옳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안 되는데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제쳐놓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불신임을 받는다 뭐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다 이것만 내세워갖고 개헌 논의를 왜 국회의원들이 하느냐 자기네들 권력 가져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 권력체제를 바꾼 두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48년 제헌의회에서 처음에 헌법을 만들 초안은 내각제였습니다.
내각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초대는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직선제로 바꾸면서 개헌을 할 때 계엄령 내리고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그래서 대통령제로 만들었습니다. 강화가 뿌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4.19로 의해서 그 체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4.19에서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들어선 민주당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12년도 안에 계엄령 내리고 국회의원 감금하고 52년 그 한국 전쟁 중에서도 개헌을 피난처에서 개헌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다시 내각제로 돌렸습니다. 이거 대통령제 해갖고는 이거 안 되겠다. 원래대로 내각제를 하자.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내각제를 했지 않습니까? 내각제를 했는데 이 내각제에 의해서 정권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1년도 안 돼서 5.16 쿠데타가 나서서 다시 이걸 홀라당 대통령제로 바꿔지 않습니까? 바꾼 것까지는 또 뭐 쿠데타를 했으니까 좋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 헌법을 대통령제로 바꿔서 재선하는 것도 야에 앉아서 삼선개헌 했죠. 삼선개헌 하는 것도 양에 앉아서 유신헌법 해갖고 종신 대통령의 길을 태웠죠.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뿌리가 이 두 대통령이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생긴 것이 지금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조입니다.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이야기하는 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원래 무슨 대통령제를 왜 내가 원래 권력은 독점에서부터 분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래 정신이었는데 두 대통령이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헌법을 제왕적 대통령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쭉 거쳐서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이어가 될 밖에 없잖아요. 87년 체제입니다. 87년 체제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이대로 가만 두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누렸던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 권한 그대로 두고 절차적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뽑자, 직선하자, 이것만 바꾼 겁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그 후에 5년 단임하는 대통령이 그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5년마다 임기만 바꾸는 거예요. 정권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개선되겠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지만은 내용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점점 거꾸로 갔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제왕적 대통령제 폐의 결정판이 현 대통령입니다. 그 결정판에 나온 적폐가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근 20일 가까이 지금 무슨 십상신이 무슨 정윤회니 하는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적폐의 결정판입니다. 이건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필연적인 산물이에요. 역대 어느 정권이 뭐 비선이 없고 실세가 없었나요? 그런데 그럼 이걸 박정희 정권을, 박근혜 정권을 끝나지 않고 다음 정권도 또 이걸 그대로 이어가자. 이걸 그대로 보고 뻔한데 다음에 들어서 5년 단임제 정권도 또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불을 보도 뻔한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걸 눈 감고 넘어간다고 하는 거는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인이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87년 체제를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유절 교수님이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했는데 87년 이 헌법을 만들 당시에 1인당 개인 GDP가 3,445불입니다. 그때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통할 수도 있었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제로 헌법 바꿀 당시에 1960년 그때 1인당 개인소득이 155불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경제민주화가 통하겠습니까? 경제민주화 말도 못 꺼낼 때죠. 그러나 지금은 2만 8천불 됩니다. 이제는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고는
나라의 발전도 복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체제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개헌을 해야지 언제 또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끝으로 87년 체제 함전 이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 뭐 직접 개헌에 참여했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비화를 들었는데 왜 전두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받았느냐? 5년 단임제를 해야 야권 후보가 분열되고 자기네들 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 이 계산이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측에는 반드시 5년 단임제하면 야권에서 대통령 서로 하려고 분열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권을 이어간다. 이 계산이 들어갔던 거고 야당 측에서는 5년 단임제 해야 대통령 할 사람이 줄줄이 되게 했는데 다 한 번씩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줄줄이 5년씩 우리가 대통령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 갖는 그런 그 어떤 그 자기네들 정권을 계속 잡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과 야당 측이 갖는 5년씩 함으로 인해서 장기 집권을 막고 자기들도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87년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국민들에 의해서 쟁취했지만은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대통령만 바꾼다고 하는 이 일종의 그 전략적이죠. 그 전략적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사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87년 개헌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대통령 처음 됐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야권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민주화로 보나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로 보나 뭘로 보나 이제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들어선 정권이 그것이 야당에서 창출되든 여당에서 창출되든 적어도 다음에 들어선 정권은 분권에 의해서 국가 원수와 내각이 나누어지고 내각은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정당 어느 한 당이 일당이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되지 않는 다당제로서 연립내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거구도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과 선거제도를 고치고 87년 체제의 모순을 고치는 것은 개헌으로부터 권력구조 변화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영 의원님 바로 이어서. 예, 네, 저는 주로 제도 입법례. 네, 진행하시기 전에요. 잠깐 좀 인사 진행 말 좀 잠깐만 하겠는데 지금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2011년도 좀 마이크 소리 좀. 그리고 앞에서 포토 찍으시는 기자분들한테 말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보도하려고 샷샷을 직접 만들어 터뜨리신다면 좀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도하실 거면 같이 계속해서 찍으셔도 되는데 사진만 하나 딱 나가면서 그 기계위원 발제 이런 기사 쓰시면 샷샷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마이크 소리? 크게 악을 써야 될까요? 예, 저는 이 주로 입법 예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제도가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87년 체제 제도가 문제에서 바꿨습니다. 87년 체제로 그 이후에 사람을 바꾸는 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람을 갈아치우자 잘못했으니까. 근데 여섯 분의 대통령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당과 야당원을 뭐 이렇게 많이 바꿔보지만 여당 한계가 정부의 앞잡이 제가 지난번 대통령 앞에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당원은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야당은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데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거 매번 대풀이하고 있다. 초선 의원들 교체율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랭킹 최고입니다.
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밖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 분들 국회의원 시켜보십시오. 야당 의원은 야당 의원의 한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여당은 여당 의원의 한계 안에서. 그래서 구조에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의 학자 의견을 제가 소개할게요. 대전대학의 안성호 교수가 아주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 저놈들만 가르치면 돼. 수없이 가르치었습니다. 정치 문화가 문제야. 그러나 그건 대단히 피상적인 관찰이었다.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보는 최태욱 교수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 정치를 위해서 새 제도냐 새 사람이냐. 세 사람은 수도 없이 해봤어요. 28년 동안 한계에 노정됐다. 그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가? OECD 국가 34개 나라의 헌법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법사위원장 시절에 저도 명색이 헌법을 전공했지만 잘 몰랐어요.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34개 나라의 헌법을 조각조각 뜯어서 또 헌법학자들하고 쭉 용역을 맺혀서 봤으니까 놀라운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일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제도는 멕시코, 칠레, 한국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여러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뜯어다 보면 천양,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은 철저한 분권 국가입니다. 연방 국가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두 사람의 학자가 일찍이 50년 전에 설파했어요. 칼 리벤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신생 독립국가들이 미국의 대통령 잘 사니까 다 도입을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입하는 나라는 죽음의 키스를 맛볼 것이다. 예외가 한 나라도 없어요. 남미 국가 다 죽음의 키스를 맛보고 있습니다. 맛봤습니다. 아시아 다 맛봤습니다. 아프리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듀베르제라는 프랑스 학자는 미국의 대통령제는 DNA를 내부적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대단히 폐쇄적인 나라다. 미국만이 성공할 수 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미국의 헌법 권력구조를 전공한 우리 행정자치부의 제가 강요를 들먹여서 뭐 죄송합니다만 저랑 같이 책을 썼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제를 정통으로 전공한 정종석 교수한테 물어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제 4년 중임제 이게 더 망하는 제도다. 가장 미국 대통령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반론, 우리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나라를 늘 지적합니다. 지난번에 최태욱 교수님한테도 용역을 맡겼는데 뭐 좋은 답안이 왔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독일의 제도와 오스트리아의 제도는 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느냐.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갈등이 많은 나라의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일찍이 아렌토 레이파트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2008년 논문을 통해서 갈등이 많은 나라는 다수결 승자 독식 구조는 절대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논문으로 아주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보그데너라는 교수 역시 마찬가지. 균열된 사회, 우리나라 균열이 많이 됐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갈등 넘버2입니다. 터키 다음으로. 갈등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선거 앞두고 통합을 외쳤지만 지금 통합하고 정반대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뭐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만 저도 논문을 20년 전에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형편없는 논문이지만 독일의 내각제가 왜 안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독일이 갈등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내각제의 기반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건설적 불신제도하고 수상신임권이라는 독일 기본법의 67조 8조가 독일의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거는 괴팅겐 학술원의 회장이 서울 와서 한 얘기입니다. 우윤근이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크리스티앙 슈타르크라는 사람이 독일이 번영을 이룬 것은 구조적 측면에 우수성이 있다. 그 논문을 한번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저 말이 거짓이 아니란 말을 독일 학술원 문장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제가 접근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갈등이 많습니다. 물론 영세 중립국이라는 특수한
특수성도 있지만 갈등이 많기 때문에 또 황제국과 합스부르크 제국이 1917년에 무너지고 20년대 좌우가 가장 극심하게 비엔나에서 격돌했습니다. 38년에 합병하고 그리고 45년부터 55년까지 신탁 통치를 받았는데 제가 최근에 한국 오스트리아 친선 협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가봤습니다. 작년에 두 차례 가서 직접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이론이 아니라 그랬더니 왜 직선제 대통령을 꼽느냐, 통합이 필요했다. 갈등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존재, 그리고 헌법상의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우리 최태혁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권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좌우가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역할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지간하면 내가 나서지 않겠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서기 전까지 내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관행을 수립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여야 정치인들이 동의해서 우리도 그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도만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관행도 아울러 뒤따라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가 이렇게 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문제는 어지간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구조. 일반론으로 보면 멕시코 한국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칠레를 1월 달에 갔다 왔더니 칠레도 피노체트의 독재를 맛보고 5,000불밖에 안 되는데 바첼레트의 오른팔을 만났어요. 어떠냐? 우리는 한국처럼 25,000불이면 무조건 내각제로 가야 된다. 우리는 종자들이 유럽 종자다. 백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5,000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권형으로 가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다. 한국은 25,000불이 넘었다는데 바로 유럽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미국도 아니고 뭐 남미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가서 1월 달에 갔습니다. 옆나라 아르헨티나 OECD 국가에도 들지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헌법학자들 만났더니 우리나라의 최대 위기는 대통령제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1920년대 세계 최강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빼론이 나타나서 빼론이즘으로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아먹고 70년, 80년대 군사독재가 말아먹고 지금 대통령제가 측근들이 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풍부한 자원과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치명적인 제도의 약점은 대통령제라고 직접 제가 1월 달에 가서 헌법학자들하고 더 이상 뭐 제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4개의 헌법을 철저히 보면 멕시코가 한국만 헤매고 있습니다. 멕시코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우리는 그나마 경제적으로는 앞서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오늘날 목도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 이 제왕적 백을 믿고 무슨 문고리 권력이니 뭐 비서 출신들이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또 사법처리 끝날 때쯤이면 측근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고르는 작업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는 베이스캠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지면 죄인입니다. 그 정당은 질 수도 있는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 지면 이건 완전히 죄인들입니다. 선거에 이기고 지는 건 국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따라야 되는데 이긴 자들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놔도 지역에 가서 완장을 차고 행세를 하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사람을 바꿔갖고 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몇 년 동안 또 헌법학자들 숱하게 또 각국의 이 학자들하고 제가 직접 현지에 가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한국만 이런 낙후된 제도를 갖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미안한 얘기지만 철저히 공부를 하면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미국만의 특유한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행을 또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그러나 지금이 5년 단임제는 한국에 맞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군부 독재를 그냥 없애기 위해서 단임제로 대통령제로 했던 것이지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발제가 더 남아있고요. 또 각각 토론도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플로어 계신 분들 코멘트라든가 질문은 다 끝나고 나서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 소개해드릴 분이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님 오셨다고 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로 가겠습니다. 서울과기대 고원 교수님이신데요.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권력구조 역시 기득권 내려놓기라면 선거제도 개혁도 기득권 내려놓기여야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고요. 토론은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신 정동영 의장님, 전 의장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 기자이신 성한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고은 기자님, 고은 교수님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기대에 있는 고은입니다. 뭐 잘 들리신가요? 예예. 예. 아마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 속에서 토론하니까 뭐 제가 발표나 토론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장됩니다. 오늘은 뭐 아무래도 오늘 보니까 발제자들의 뭐 이야기보다는 뭐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가능한 한 좀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맡은 주제가 기득권 내려놓기와 그 정치개혁이라는 주제인데 상당히 좀 모호하고 뭐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주최 측에서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발제문에 담아놨습니다. 뭐 제가 뭐 여의도 정치권에서 흔히 뭐 쓴소리 하는 전문가 뭐 이렇게 조금 평판이 그런데 뭐 오늘 또 여전히 제 본분에 맞게 좀 쓴소리도 뭐 할 텐데요. 조금 불편하게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최근에 여야 정치권에서 소위 특권 내려놓기 혹은 뭐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해도 좋고요. 라는 그 이름으로 뭐 정치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 프로젝트 이것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 여야 막론하고 핵심을 간략하게 압축하면은 뭐 정치를 비용으로 접근하고 소위 비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인데요. 뭐 이런 이야기는 이미 20년 전에 됐던 이야기. 그 20년 전에 됐던 그 아주 낡은 정치적 유물을 다시 꺼내서 뭐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보면은 정치의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정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의 문제 해결 능력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반정치주의적 성격이 농후한 정치개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그중에는 뭐 근거가 모호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수지만 또 뭐 맞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크게 보면은 맥락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문제는 소위 그 정치개혁이 겨냥해야 하는 정치적 특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자질구레한 어떤 특혜들을 어떤 자극적 소재로 해서 뭐 그걸 줄이자 뭐 이런 것도 일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정치개혁의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는 권력의 독점과 배제, 아주 심각한 이 불비례성을 고치는 그것을 겨냥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뭐 조금 다소 맥락을 잘못 잡고 들어간 것이다. 뭐 이런 점에서 사실상 저는 그냥 뭐 정치 이벤트, 정치 쇼 뭐 이런 정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의 무엇보다 첫 번째 임무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어떤 정치 개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매우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문제죠. 국민들이 어쩐지 우리 사회 구조가 제대로 더 이상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뭐 절박감, 또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다 느끼고 계시는데요. 이런 어떤 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핵심에 저는 나름대로 이제 뭐 기득권 특권 체제가 자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소수 특권 집단들이 불공정, 반칙, 특혜, 차벌, 자의적 지배 등을 일삼으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독식하고 있죠. 법은 강자의 놀이기가 돼서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고 있고요.
또 단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봉건사회, 신분사회, 세습사회, 특권사회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 얼마 전 지금 뭐 아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땅콩 외환 사건 이런 것도 보면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의 속성이 얼마나 그 봉건적 신분사회의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줄은 바로 그런 어떤 매우 정근대적 사회로 역주행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어떤 현실이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어떤 위기다. 위기의 핵심이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사람들의 국민들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죽고 또 사회가 이런 가운데서 위기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경악할 만한 문제는 바로 그 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핵심에 국가가 실종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에는 소위 헌법의 가치와 정신, 소위 국가가 수행해야 될 본연의 어떤 책임과 역할을 규정해 놓은 게 헌법인데 그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헌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들 중에 후퇴, 퇴행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 불안이 만성화되어 있는데 소위 거기에 이제 비정규직이 근로자의 절반이고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인데 소위 이런 어떤 현실을 두고 어떻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또 교육의 기회가 사회적 신분과 세습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는 이런 현실을 두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균등한 교육에 교육받을 어떤 균등하게 교육받을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본적 자유권 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 국제기구의 어떤 그 통계적 발표들 속속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지표들은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고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면은 이런 현실을 이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가 산문화되고 실종되는 이런 사태를 도저히 방치하고 방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시다시피 정치입니다. 정치. 소위 국가의 어떤 공적 기능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뭐 87년 체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국가의 기능과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을 뭐 이론적 개념으로 헌정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87년 체제 뭐 이런 것들이 헌정체제죠. 바로 이제 그런 어떤 87년 체제가 더 이상 뭔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작동하지 않는 87년 국가체제 혹은 헌정체제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하고 당연한 것이다. 뭐 이렇게 바로 정치개혁이 필요한 맥락 이것은 바로 87년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국가가 실종되어 있고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어떤 권리, 가치, 정신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는 아주 절실한 어떤 그런 현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87년 체제란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굳이 정의를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일단 87년 민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형성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정점으로 하는 헌법체제 또 개헌사항, 헌법사항은 아니지만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지역주의 정당체제, 정당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 지배질서를 총칭해서 87년 체제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87년 체제가 했던 긍정적 역사적 기능들이 많이 있죠. 권위주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억제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기본적 권리를 신장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높은 단계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기본권들을 발전시키는 데서 심각한 결함, 한계를 드러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뭐 세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첫째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으로서 대표성의 문제 뭐 아시다시피 소위 강자의 이익은 매우 과잉대표되고 약자의 이익은 매우 과소대표되는 또 지역적으로도 매우 그 이 소위 불비례성이 심한 이를테면 부울경 같은 경우 약권 진영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38% 득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석 점유율은 7%거든요. 이런 어떤 31%의 엄청난 불비례성. 소위 38%의 야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소위 그 이익의 대표는 완전히 사장되고 사멸돼야 되는 이런 어떤 불비례성의 심각한 문제를 놔두고 어떻게 소위 87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국가, 정부 또 국가의 그런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더 이상 공직자라고 부를 수 없는 국가가 매우 사유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 또 87년 체제의 사면은 5년 단임 대통령. 그 5년 동안에 단시간에 권력을 최대한 향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정치 싸움이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어떤 국가의 어떤 비전이나 국가의 어떤 중대한 어떤 그 정책의 계획들이 뭐 아주 단기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뭐 이루어지 아주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들. 세 번째는 통치 문제. 아주 적대적이고 어떤 분열적인 이런 구조. 이건 뭐 과반수를 넘겨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과반수가 안 되는 뭐 40% 정도의 반대 세력이 철저하게 적대적으로 어떤 집권 정부를 소위 실패로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는 과반수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상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공한 정권이 결코 될 수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통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발표문을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은 뭐 이런 어떤 문제들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정치개혁의 3대 과제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이 중요합니다. 정당. 정당에서부터 정치개혁이 어떤 출발돼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이제 확산될 수 있고 정당의 하향적이고 패권적인 지배구조를 혁신해야 된다. 두 번째, 지역할거주의 독과점 정당체제를 개혁해야 된다. 세 번째, 대통령과 의회의 불합리한 권력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제어해야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의회의 어떤 권력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기능들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3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에서 썼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계속 뭐 세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 뭐 이렇게 뭐 본문에 쭉 써놨는데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 오늘 대연담론을 진단한다라는 이제 타이틀에 맞게 타이틀인데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권력의 분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제어하는 이런 문제에 이제 주로 집중해서 화두를 던지고 계시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한편에서는 어떤 공감하고 동감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87년 헌법이 민주헌법이 제정될 때와 달리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했다라는 거 뭐 그것은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런 점에서 헌정 체제를 재설계하는 것은 아주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또 개헌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좀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지만 언제까지고 개헌 논의를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다분히 짬짬이 수준의 논의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논의가 집중되는 대상이 주로 권력구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제어해서 권력을 좀 더 분점하고 분산시키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 분점을 강화하면 무조건 정치가 좋아지나 정치의 생산성이 높아지나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제왕적 대통령보다 더 나쁜 질의 권력이 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조차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현재의 정당 체제, 정당 구조, 의회의 질을 그대로 존치하는 그런 어떤 전제 위에서 권력 분점을 강화하는 개헌은 자칫 보수의
그 의회에서의 일당 우위를 연장하는, 뭐 꼭 그렇게 의도를 안 하시더라도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또는 여야의 일정한 분파들 간에 소위 어떤 야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나쁜 결과로 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견제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 그 전제가 되는 조건에 대한 논의를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그 전제가 되는 조건은 뭐냐? 정당과 의회의 수준, 지금 현재의 질을 가지고서 권력 분점해가지고 정치 생산성이 높아집니까? 의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혁인데, 뭐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소선거구제 개혁하는 문제, 독과점 정당체제 개혁하는 문제, 패권적 정당 지배구조 개혁하는 문제, 이런 것들 선결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해서의 권력 분점은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나쁜 권력을 출현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이 저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는 뭐 원포인트 개혁, 무슨 개혁 뭐 이야기하지만 뭐 그런 것은 뭐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개헌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우리 사회 구조가 직면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회 구조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 국가 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의 논의와 맞물리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별로 무의미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위 그런 점에서 개헌 논의가 더욱 가열돼야 될 뭐 그런 어떤 대상은 소위 기본권에 대한 문제들, 사회 양극화, 노동 저출산, 환경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헌 논의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뭐 여기에 시간이 어디 됩니까? 제가 얼마나 썼습니까? 뭐 시간이 넘었으면 그냥 한 3분 정도 제가 쓰겠습니다. 뭐 여기에 뭐 여야, 진보, 보수 모두 진영에서 오셨지만 뭐 좀 외람되게 진보 진영에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무튼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마치 보수의 나라라는 식으로 아주 그 독선과 횡포를 어떤 일삼는 그런 어떤 행태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죠.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뭐 저는 대한민국이 진보의 나라도 아니고 보수의 나라도 아니고 모두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보수의 나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뭐 그냥 설전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저는 대한민국은 굉장한 진보적 가치의 기반 위에서 구축된 나라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헌법 전문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거야말로 진보적 가치의 기반이 구성된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전적으로 입증하는 이야기죠. 임시정부가 어떤 정부죠? 의회민주주의자,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이 모두가 거족적으로 모여서 구성한 정부예요. 또 바로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이 대한민국의 뿌리고 영혼의 기반이죠. 또 4.19에서 5.18, 60 민주 이념 이어지는 민주 이념의 정신, 이게 소위 보수 권력이 주도해온 정치 질서, 사회 질서를 소위 부패와 소위 어떤 극우 테러로 퇴행하는 거 맞고, 또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진보적 가치의 기반 위에서 구축된 나라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진보 진영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보 대 보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정치 역학 구조가 거시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민주화 이전에 패권적 보수위였죠. 민주화 이후에 압도적 보수위였죠. IMF 사태를 전후로 해서 상대적 보수위로 전환했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점진적으로 1대1 전략적 대치 균형으로 변화해 왔어요. 즉 지속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접근해 온 것입니다. 제가 페이지 81 발표문에 제가 제시를 했지만 지난 4, 5년간 중요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지방선거
여기에서 진영의 득표율 쭉 비교해요. 명백히 1대1 구도예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 소위 보수패권을 대체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 중심국가로 대학시키는 정치 주체로 정립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담지자란 강한 신념과 자부심 채화해야 되고 현 단계에서 대중이 보수패권보다는 진보 진영한테 어떤 역사적 과제를 위임하고자 하는 태세다라고 하는 것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 이런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명한 이념과 가치가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진보 진영이 수행해야 될 정치 혁신의 과제 핵심적인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총선 때 호남에서 매우 공정하고 완전 경쟁이 실현되는 공천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수단이 뭐 3배수 공천인지 복수 공천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 경쟁이 실현되는 공천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서 계파 보수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서 자질과 능력 있는 인사를 선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대 과제 수행에 적합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념과 가치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정당 개편 꼭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 의원님께서 좀 이따 일어나셔야 돼서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고은 교수도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만 권력구조 개편의 전제로서 혹은 뭐 패키지 개혁으로서의 다당제, 그죠? 인연과 정책 중심의 다당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에 의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이재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다당제와 연립정부 형태, 그래서 최소한 권역별 정당 명무식 비례대표의 도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개헌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역경로의 가능성을, 합의제로의 역경로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고, 예. 네. 정당 그 제도와 선거 제도를 먼저 논의를 해도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있는 한은 5년마다 대통령이 되는 당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안 되는 당은 모든 걸 뭐 49%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놓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권력의 그 틀을 분권으로 나누어 놓고 분권이 되면 자연적으로 일당이 과반수가 넘는 그런 당은 출연할 수가 없는 것이 대통령과 국가 원수와 내각 수반에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에 모든 사람이 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권한과 내각의 권한 나누어지고 내각은 지방분권과 나누어지는 체제로 헌법이 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자연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선거제도를 먼저 소선거나 정당 명부식으로 바꿔놓고 정당이 다당제 출연을 가능해놓고 나와도 그렇게 해도 결국 대통령 선거에 가서는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각 당이 올인하기 때문에 그 선거제도가 별 의미가 없다. 결국 대통령 되는 사람이 정권을 다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 경험으로 봐서 별 의미가 없고 분권을 먼저 해놓고 자연적 거기에 맞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건데 뭐 이게 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논의 자체는 뭐 선거제도나 정당제도를 먼저 논의하거나 같이 논의할 수도 있죠. 논의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선거법과 정당법을 고쳐놓고 개헌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즉 소선거제의 개혁 그리고 내각에서 연정 이걸 염두에 두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를 해왔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재우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역경로 방식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원 교수 발제에 대해서 정동영 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고 교수님이 대한민국이 진보적 가치 공동체다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혁신의 핵심이 헌법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 거다라는 데 이제 방점을 두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헌 논의보다 저는 있는 헌법이 지금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이 현실을 좁히는 것, 이것이 훨씬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콩 회항 사건 우리 국민들 보고 충격도 받고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 헌법과 유리된 현실을 확인하는 거지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헌법 10조 또 헌법 여러 조문에서 선언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보는 것은 인간 존엄이 짓밟히는 현장이 이 24시간 365일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한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너 딸의 잘못을 털어놓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용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는 인간이다 하는 그런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자신이 인간임을 선언하는 그런 자존심 회복의 결단. 근데 이것을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미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가 헌법과 유리된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데 역할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의 갈등, 지역 갈등도 있고 세대 갈등도 있고, 하지만 제일 첨예한 또 지속적인 갈등은 사회경제적 균열과 갈등이죠. 그 핵심에 노동 문제가 있는 거죠. 노동 문제가 나쁘면 좋은 공동체는 불가능하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평등하고 억울하고 한데, 그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은 철저하게 배제적이고, 노동 배제적이고, 야당의 노동과는 온정주의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헌법 33조, 노조를 만들 권리, 또 교섭할 권리, 또 파업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건 단지 선언입니다. 법률,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비정규직법 등 그런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노조를 만들려면 억압하고 방해하거나 해고하거나 또 파업하면 업무방해로 구속하거나 또는 엄청난 액수의 손배소를 때리거나 또 사법도 여기에 가세하고, 2014년 올 한 해만 되돌아봐도 법과 정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계속 배제하고 외면해온 1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쌍용차의 그 대법원의 선고 정리해고를 무제한 허용하는 이런 법 앞에 여야 정치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또 수원 법원이 그 쌍용차에 대해서 47억 원 손배소를 때린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4만 7천 원씩 10만 명이 모이면 47억 원을 갚을 수 있다고 이런 노란봉투 운동을 했을 때 5만 명이 참여해서 15억을 모아내고 연극인들이 이것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대학로에서 상연하고 있을 때, 그러나 이 여당 야당 정치의 존재는 의미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영화 카트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카트에 100만 명이 와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물론 여당도 보고 야당도 봤지만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또 그 존재감, 행동감,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에 대한 그 절망으로 불신으로 이어지는 오늘 현실 속에서 개헌론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시절 보면은 개헌이라는 게 4.19 혁명, 5.16 쿠데타, 유신 쿠데타, 유신헌법, 12.12 전두환 쿠데타, 신군부 헌법, 6월 항쟁 헌법, 헌법 개정의 역사가 보듯이 쿠데타이거나 혁명이거나 이 압도적인 아래로부터 힘이 분출했을 때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합의 개헌으로 갈 수 있을까? 또 철저하게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힘의 관계를 우열 관계를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 가령 내일 모레 헌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세력의 힘이 이 헌법에 투영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까 고원 교수가 누누이 강조한 사회 문제 해결의 능력을 보이는 정치 이것이 정치 개혁의 핵심이다 하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취지가 안 되고 장사 안 되고 정치는 겉돌고 그리고 정치는 국민의 삶으로 안으로 못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 혁신의 본질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젊은이들이 10명 취직하면 8명이 비정규직인데 정치는 겉도는 거거든요. 70m 굴뚝 위에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정치는 그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전광판 광화문 대거리 가면 두 사람이 전광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엄동설 아래 지금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정치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은 교수님이 역사적 실천 과제를 대중은 진보 진영에 위임했다. 이념과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하는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역시 지금 현 단계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모색하는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에게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푯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이제 불평등, 비정규직, 자영업자, 사회경제적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우리 고 교수께서 특권체제 타파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 주체의 문제, 과연 누가 이런 특권체제를 타파해낼 수 있을까? 누가 해야 하면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빠진 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겨레신문의 송한용 선임기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겨레신문의 송한용입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의 기득권, 특권 내려놓기는 아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고원 교수 말씀하셨듯이 그 의원들 개개인이 가진 기득권 특권에 대한 얘기는 상당 부분이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국회의원들이 KTX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걸로 좀 잘못 알고 있고요. 출판기념회를 해서 돈을 버는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그 자금, 정치 자금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데는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의원들의 특권 타파의 배경에 이른바 고원 교수 말씀하셨듯이 반정치주의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고안해서 유통시키고 또 재벌, 관료, 언론 이런 데서 유통시키고 있는 반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허구의 담론에 좀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지금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에서 비롯되는 양당 과점구조. 그러니까 두 개 정당이 실제 득표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기득권 특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그런데 개헌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의원님 뭐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인구수 3대 1에서 2대 1로 좁혀라. 이걸 계기로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개헌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절대 양보 안 할 것 같고요. 아마 짐작컨대 내년에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질질 끌다가 연말쯤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해서 지역구 몇 석 늘리고 비례대표 줄이고 뭐 이런 장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좀 한심하죠. 지금 현재 전망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치적인 어떤 특권 내려놓기하고 개헌 담론이 직접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개헌도 이 자리에 계신 아까 발표하신 분들 또 토론하신 분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당의론 차원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필요합니다. 법 바꿔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여론과 내각 책임제, 물론 제목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아무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그런 권력 구조 쪽으로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모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마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내년쯤에는 논의를 일단 시작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까지 대통령이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년쯤 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많이 좀 약화되면서 개헌론이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또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에 동의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이 혹시 벌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을 좀 해봅니다. 저는 개헌이 될 경우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해서 대비해야 될 문제인데요. 첫 번째, 저는 의원 정수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350, 450 이 정도 늘려야 된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특히 비례대표를 늘려서 정당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지금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 이 숫자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해석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좀 폭을 넓혀서 이른바 반정치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에서 돌파해야 정치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경제 시스템입니다. 며칠 전에 사회민주주의 포럼이라는 그런 단체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제 박범진 전 의원, 장기표 뭐 이런 분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 그런 단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작은 기사를 보고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는 사회민주주의가 그동안 없었을까? 3인당은 왜 없었을까? 물론 이제 분당 국가에서 오는 한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개헌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첫 번째 헌법에 노동자 이익 균점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18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언뜻 보면 뭐 사회주의 이와 관련이 있는 조항인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재헌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미래를 내다본 어떤 분이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어 넣었지요.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경제민주화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헌이 벌어지면 아마 대기업과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119조 2항을 폐기하려고 기도할 겁니다. 이 조항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붙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대논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사회민주주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당에서 또 정부 정책으로 사민주의 정책을 펴더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은 관련 조항을 헌법에다가 규정화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개헌이 실제로 혹시 이루어지고 논쟁이나 토론이 벌어질 경우에 지금부터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권력구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정부의 사회경제적 규제와 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관련 조항을 넣는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지금 앞에 두 세션이라고 할까 이게 끝났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들어봤는데요. 이 발제와 토론 과정 중에서 계속 선거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이 추진된다면 선거제도 개혁 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멀리서 오셨습니다. 광주에서 일부러 와주셨는데요. 손학태 교수님이 한 25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님하고 이현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님이 이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그 발제 여러 토론들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그런 그 사고의 틀, 인식의 틀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뭐 흐뭇한 감을 느낍니다만 저의 오늘 발제 논문이 좀 거창합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헌정체제 디자인 좀 거창하죠. 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분량이 많은데 아주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좀 골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7년 체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막 전형적인 아주 최강성 다수제 헌정 모델입니다. 막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다수파에게 권력 집중, 권력 독점을 몰아주자. 그래야 정치 효율성이 안정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 이런 그 87년 헌정 체제가 작동이 된 것입니다. 막 이것은 단순 다수 대표제 그리고 지역 정당 중심의 양당 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이런 그 매트릭스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영미식 모델이다. 이건 뭐 이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킨다. 시장 경제의 실패자와 낙오자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다. 갈등 사회를 조정 관리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낸다. 한마디로 제도적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안이 뭐냐? 저는 합의제 헌정 모델이다. 합의제 헌정 모델의 첫 단축거리는 오늘 많이 얘기가 된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 체제를 붕괴시키고 이념 블록의 다당제를 유인할 것이다. 말하자면 진보 좌파 블록, 중도 블록, 보수 우파 블록 이런 다당제를 하부 구조로 하는 이런 정당 체제가 유인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당도 제도적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오늘 그 이재호 의원님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튀어나오길래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등 조정. 어떤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단독으로 집권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당 간의 연합정치가 작동이 된다. 연합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 정당 간의 권력 분점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당이, 다양한 정당이 의사결정, 국가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합의제, 헌정 모델은 갈등 조정, 사회를 통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바로 유럽 민주주의가 이를 응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제 헌정 이 모델의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권력 구조의 개편 논쟁, 이건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미국식 대통령제, 이 미국식 대통령제는 이런 양당 체제 또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적인 이런 틀 속에서 미국식 이 대통령제가 작동이 된다고 하면은 권력 독식 대통령을 5년이 아닌 8년으로 또는 16년으로 또는 반항구적으로 연장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내각제는 뭐냐? 의원내각제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이 한국에는 번지수가 들어맞지 않는 권력구조 형태다. 물론 흔히 학자들이 의원내각제 가장 선호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짧게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재벌이 수상과 내각과 의회와 의원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이 민선 대통령은 매수할 수 없지만 이 의회 수상을 매수할 수가 있어요. 정경유착의 고리가 될 수가 있다. 또 이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떠냐? 분권형 대통령제 이건 아주 우리 한국의 매력적인 국가 구조 이 권력 구조입니다. 바깥 살림은 대통령에게, 집안 살림은 수상에게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현 중앙집권제의 틀 속에서 그리고 양당체제의 틀 속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권력구조다. 예컨대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출신의 대통령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상정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새누리당 영남 출신 총리 이 권력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건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정말 이 결사항전 또 이 투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권력과 돈줄은 전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제입니다. 그리고 이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과 국회를 대통령 지지층, 총리 지지층 이렇게 나누어서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을 더욱더 확대 재생산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합의제 헌정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권력 구조의 개편 논쟁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권력 구조만 개편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양당제, 중앙 집권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당 간의 양대 패권 정당 간의 순환적인 정권 교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정당의 반항구적인 영구 집권을 가져올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선거 제도와 권력 구조는 순기능적으로 작동이 되어야만 한다.
저는 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르크스는 경제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세상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만, 저는 선거 제도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민주주의 이 모습을 들여다봐야만 한다. 선거 제도와 정당 체제 이 권력 구조는 선기능적으로 작동이 되었다. 바로 이게 합의제 헌정 모델의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야만 갈등 조정이 가능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지와 성장 이런 그 갈등할 수 있는 정책 이슈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부구조, 민주주의 하부구조 선거제도, 정치, 정당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선거제도가 있습니다만은 독일식 권력분점 비례대표제, 막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니냐. 요새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것은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나 지역구 대표 의원이나 전부 지역의 이해관계 몰입하는 지역 대표들만 거기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독일식 권력분점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어떤 정당도 과반 정당이 될 수 없도록 해서 이념블록 간에 이념블록의 그런 다당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념블록의 다당제에서는 지금 현 그 국회 입법권 예산권을 독과점하고 있는 양당체제 과잉 비대화된 뭐 이것을 막고 그리고 과소 외소화된 이런 그 진보 좌파 세력을 정치 외연을 확대시키고 또 의회 진출을 넓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정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역주의 정치는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87년 초대 헌정체제, 즉 권력 독점 양당제,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을 권력 분점 연합 정치, 권력 분점 연합 정치, 그리고 연정 대통령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선거제도만 바꿔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 의원 내각제처럼 작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권력 분점 연합 정치 그리고 연정 대통령제를 포스트 87년 헌정체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포스트 87년 헌정체제에서 즉 권력 분점 연합 정치 연정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 입법 효율성, 입법 생산성은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연합정치, 연정대통령제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유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잘 아시다시피 합의제 헌정 모델이 작동되는 곳에서는 사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책 이슈, 의제들은 전부 이해 당사자끼리 먼저 대화를 통해서 정책 해박을 이끌어내고 그 정책 해박을 의회로 이송하는 이런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정치 연정 대통령제에서는 노사정 대화 시스템을 유인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갈등이 될 수 있는 예컨대 연금 개혁이라든가 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정책 이슈에 순조로운 해결이 접근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연합정치, 연정 대통령제는, 그럼 어떤 정당들이 참여하는 거냐? 가장 저는 그 이상적인 것이 좌우가 동시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모두가 다 좌우 연정 또는 대연정이 작동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효과가 있느냐? 바로 노사정 대화 시스템, 사회적 협력 시스템. 이게 이끌어진다, 이거예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튀어나갈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말하자면 노동과 자본을 동등하게 대표할 수 있는 좌우 연합정치 또는 연정 대통령제로 감으로 해서 복지와 선순환 이런 정책 조합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정치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고 하면은 재벌의 일방적인 이익 관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좌우 연립정부가 작동이 되면 어떻게 재벌이 자기들의 일방적인 무슨 노동시장 유연화, 성장 일변도의 정책 이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동시에 재벌들의 양보와 화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또 나아가서는 노동의 양보도 이런 좌우 연합정치가 작동이 된다고 하면은 노동의 양보 또는 진보 좌파 정치 세력의 양보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 시스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게 바로 합의제 헌정 모델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직적 권력 분점이 제도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평적 권력 분점, 말하자면 뭐 이 대통령제 또는 뭐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수평적 권력 구조 개편 이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권력 분점, 그러니까 분권화죠. 그리고 동시에 상하 양원제. 독일은 상하 양원제입니다. 그래서 상하 양원제,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연정으로 작동이 됩니다. 결국 하원과 그리고 연립정부를 다수당이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상원이 만일에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대연정입니다. 아무리 이 하원에서 통과돼도 이 상원에서 야당이 제동을 걸게 되면은 입법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는 연합정치, 연정 대통령 이런 수준의 수평적 권력 분점이 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연방제적인 지방분권화, 양원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력 분점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이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합의제 헌정공학의 접근 전략 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 선거제도 개혁 후 권력구조 개편 이 시나리오 이 전략이 하나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을 한 다음에 이것으로도 여러 가지 이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때 헌법적 권력 구조의 한계로 인해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권력 구조의 개편을 선봐도 되는 그런 그 전략이다.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제 이 합의제 이 권력 구조로 상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 독일보다는 핀란드형 분권형 대통령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원조가 바로 핀란드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걸 프랑스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재정 러시아, 안보의 위협을 항상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20세기 초반에서부터 도입을 했어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개혁 후 권력구조 개편, 이 전략을 상정을 한다고 하면은 분권형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개편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서 핀란드 모델을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입니다. 안보 위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모델보다는 핀란드형,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헌정, 합의제 헌정공학에 접근한 전략으로서 투트랙 전략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과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 겁니다.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죠. 말하자면은 헌정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그 선거제도 정당체제 이 한 축과 그리고 권력구조라고 하는 또 하나 이 축을 안간에는 기능적인 상호 연계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한다 그런 관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바로 투트랙 전략이다. 그리고 아까 그 이 의원님께서 역발상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역경로 그러니까 선 권력구조 구조의 개편 후 선거제도의 개혁 물론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전략으로서 상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합의제 헌정 공학의 헌정 모델에 접근하는 전략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민적 공론화 그리고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선거제도 개혁이 권력구조의 개혁보다도 더 선차적인 프로젝트가 되거나 또는 병행하거나 이 관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없이는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만은 정치의 양화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와 권력구조 간에는 순기능으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선거제도 결정론자 손학태 교수님의 아주 강력한 주장이셨고요. 앞서 나왔던 얘기를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의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당의 심상정입니다. 손학태 선생님께서 포스트 87년 체제로 연합정치와 연정 대통령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의 문제인식하고 상당히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 본청 기둥에 나 니들 싫어 라는 낙서를 한 대학생 두 명이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 해프닝이지만 이런 치기 어린 행동조차도 해프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 경제의 실패, 사회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정치 불신은 구명장비도 없이 약육강식의 바다에 내던져진 시민들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신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지킬 힘을 가지지 못한 그런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로서 정치의 역할과 책무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기에 정치 개혁은 헌법적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개혁이냐?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고 또 어떤 그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정말 그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어떤 내용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정당체제로 나가야 된다. 또 양극화 해소가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임을 공감한다면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만큼 못지않게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도 힘을 가져야 정치 안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아무리 제4의 세력이라도 유능하고 헌신적이라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제2당도 되고 제1당도 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우선 먼저 그 개헌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금 개헌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다들 전제하고 계시지만은 당의론 차원의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철저한 개헌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야 되고 연정형 체제로 나가야 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내각 책임제를 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우리나라도 내각 책임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가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은 내각제 개헌 각서를 쓰고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당시 3당 합당할 때. 그리고 지금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자민련과 내각제 개헌을 합의하고 연합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선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도 개헌안은 그때뿐이었죠. 지금 우리 국회 내에 3분의 2가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 지금 이대로의 정치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한 3분의 2 정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개헌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고 오리무중입니다. 저녁에 기자들 만나서 개헌 말하고 아침에는 삼각산에 망배하면서 딴소리를 하는 이런 조삼모사식의 개헌 논의 가지고 개헌 정치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개헌을 할 생각이라면은 당 안에서부터 책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각 당이 자신들의 개헌안을 금성문처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당이 당론 결정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개헌안 만들고 그리고 개헌의 시기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방안을 당론으로 만들어서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밝혀야 된다. 개헌을 의제화하는데 이런 당적으로 정돈된 결연함은 시민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지금 뭐 당의 지도부급들이 전부 개헌을 말씀하시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무슨 공론화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새누리도 마찬가지죠. 다 당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절차는 다 지금 아직 진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개헌 논의의 그 책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번 권력 재편기마다 등장하는 이른바 개헌론 정치
정치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 이제 그 개헌론 정치로 국민들을 동원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는 분들과 이 문제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개헌을 위해서도 지금 다수가 제시하고 있는 개헌안은 이른바 이원집정부제죠.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내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지금의 그 정당 체제 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 하부 구조가 개혁되지 않고 상부의 어떤 권력 구조 재편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뭐 집권 세력 내에 뭐 친박과 비박의 권력 분점만 염두에 두거나 또는 그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권력 분점만을 염두에 두는 그런 개헌 발상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아까 뭐 이재호 의원님께서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제시한 개헌안 말하자면 국회가 권력을 더 그 분점하는 그런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같은 그 극도의 불신 상황에서 그 개헌안을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은 인정을 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선거법 개정은 개헌보다 더 힘들다. 그리고 지금 양당의 가장 최후의 보루인 이 양당이라는 양당 자체가 기득권이죠. 그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 어렵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개헌으로 원샷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번 그 헌재 판결로 어쨌든 선거구제 개편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4석을 만들든지 뭐 늘리든지 빼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요된 선거구제 개편을 우리가 숙제로 떠하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논리로도 정치개혁의 의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정당이 현대적인 정당으로 개편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정당보다는 정당 체제의 현대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정당 개혁은 뭐 선거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 돼 왔습니다. 지금도 공천제 폐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정당들은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간판도 바꾸고 또 당원도 바꾸고 정책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매 선거 때마다 세계 최고의 의원 교체율을 자랑하는 공천 물갈이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저는 반추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현재의 양당 체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제대로 대변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증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그런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는 정치적 주소가 분명한 그런 정당으로 혁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기 새정치연합의 우리 당원들도 많이 와 계실 텐데 예를 들면 을지로위원회에서 열심히 정말 헌신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을지로위원회에서는 한쪽에서 농성하고 또 지도부는 한쪽에서 타협하고 또
평상시에는 또 뭐 노동자 서민 이야기하다가 또 선거 때 되면 집권을 해야 되니까 중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순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정치적 주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다원화되고 그 다원화된 정당 체제가 뚜렷한 자기 노선과 지지 기반을 가지고 그 지지 기반을 대신해서 타협과 또 조정의 정치를 해야 된다. 지지 기반 없는 그런 타협과 조정은 야합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런 노선과 지지 기반을 뚜렷이 한 그런 현대적인 정당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 질서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뭐 소수당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 말하자면 단순 다수 대표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뭐 제가 그 여러 기회에 말씀드렸지만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못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2등을 보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집권당이나 제1야당이 무능하고 실패했다면 또 준비된 제2야당, 제3당이 제1당, 야당, 제1야당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다양한 시민들이 정당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의 그 승자 독식 단순 다수 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정당 간의 공정 경쟁의 역동성을 구조적으로 제약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제도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정치에서 이미 소선거구제 피해 검증됐습니다. 지금 제1야당의 지지율이 2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만나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 별 걱정 없습니다. 그건 지금 얘기고 선거 때 가면 새누리당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유권자는 다 오게 돼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의 선거제도나 양당 체제가 시대정신은 물론이고 유권자의 표심을 비례해서 반영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지역구 인구 편차를 투표 평등권을 가지고 평등성을 위배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신에 비춰 본다면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금 투표 민심을 대단히 왜곡하는 그런 선거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정당 지지에 비례하는 의석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된다. 저희가 뭐 독일식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적어도 비례와 지역구가 2대1 수준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의원 정수가 문제가 될 텐데 의원 수를 늘려서 그 비례대표를 2대1까지 좀 맞추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은 말하자면 현재 300명의 예산 기준으로 최소 350명 이상의 그런 350명 정도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더불어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절실하다. 대통령 선거와 광역 단체장의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여야 모두 절감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비제도적인 후보 단일화. 비제도적인 후보 단일화. 이것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가치, 다른 정치가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존중되지 못한다면 저는 정치 발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 양극화의 압박 아래 비제도적인 인위적인 그런 야권연대 보수단이라 이렇게 함몰되지 않도록
연정이 제도화돼야 된다. 그리고 2017년은 이렇게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한 연합정치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는 매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제도적인 검토는 오랜 세월 동안 정치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내년 말까지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선거 6개월 전에 하려면 사실은 내년 한 8월까지는 모든 게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정개특위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돼 있지만 개헌특위를 이제 같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빨리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자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이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적인 기구를 둘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현주 의원이신데요. 아까 우리 포럼 시작했을 때 인사말 하고 나서 한 2시간 반 기다리셨네요. 네. 마지막 포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방금 우리 심상정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뭐 이런 지금 차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결정을 하는 단계에 가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럼 나하고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꼬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나도 그렇지만 뭐 우리 정당은 어떻게 되지? 뭐 또 우리 진영은 어떻게 되지? 이런 복잡한 셈법들이 들어가면서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정개특위 전 한 번도 거기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초선 의원인데 정개특위 지난번에 한번 구성된 걸 보면서 정말 정치개혁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정개특위에 많이 가 계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정치개혁을 하는 거지? 물론 우리 심상정 의원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 중에 정말 오랫동안 정말 구태하게 정치를 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으신 분들이 거기 가서 정치개혁 특위를 하는 걸 보면서 거의 기대를 하기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어떻게 깨야 되나? 저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철수 현상이 불처럼 일어났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었어요. 아, 이게 드디어 국민의힘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사자의 정치적 어떤 그 성숙의 부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실망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끝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계기가 생겨야 하지 않나. 근데 과연 생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국회에서 정개특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동공감하시겠지만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 그래도 현실에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유감인 것은 뭐냐면 개헌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정치권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반하면 그 양 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의당처럼 이렇게 그 좀 소수 정당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양대 정당에서 전혀 그것이 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이상하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승자 독식의 폐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은 그 승자 독식 폐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비례민주주의,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현대사회의 갈등이 아주 다양한 현대사회의 그 갈등이 정치권에서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니까 그러면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승자 독식 그 단순다수 대표제 아닙니까? 선거제도가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사실은 승자 독식이고 비례성에 반하고 앞에서 얘기한 그런 나쁜 점을 다 갖고 있어요. 오히려 대통령 한 명과 국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걸쳐 있는 이런 문제들인데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피부에 와닿을 텐데 왜 이것은 오히려 더 중요한 건데 왜 얘기하지 않는가. 그것은 사실은 인정하기 싫지만 현재의 양당 체제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그냥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뭐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소선거제가 폐지되고 만약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든지 뭐 다른 선거제도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솔직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지역구 의원인데 그러면 아 이거 지역에서 조직 열심히 해놨는데 이거 다 무위로 돌아가고 새로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면 다들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이 무위로 돌아간다는 그런 허탈감, 여러 가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정치 계속 할 건가 말 건가부터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문제는 선거제도, 그러니까 정치제도의 개혁과 개헌의 문제는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결국 그걸 다하려고 정치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록 눈앞에 이게 좀 반할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용기를 내고 추진을 하다 보면요. 또 열심히 하면 달라진 선거 제도에서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데 보다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 다 마찬가지 나만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새로 개편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다시 경쟁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비록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대적인 사명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이 정치 체제 아까 선학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연합 헌정 모델하고 또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갈망합니까? 맨날 그 국회에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싸우기만 하고 아무런 갈등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역시 그 국회 안에 있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용기의 문제다. 그리고 시대적 사명에 대한 인식 그것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뭐가 더 우선되느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뭐 그 지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정도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면 그 개헌을 먼저 아까 저기 그 이재호 의원님 개헌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헌을 먼저 해요. 지금 체제에서 말입니다. 그럼 개헌을 먼저 하면 이제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국회의 권한 굉장히 강해지고 여기서 많은 것들이 이제 행해질 텐데요. 그런데 현재 체제에서 이 소선거구제가 유지가 된다면 저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새누리당이 지지를 절대 다수를 받아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어떤 허점 때문에
겨우 사실은 전체 지지율이 과반이 안 되는 경우에도 실제 의석은 과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례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 보수 쪽에서 정권을 가져갔을 때 이것은 대통령제에서 갖고 있는 폐해가 그대로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혹은 우리 당이 뭐 이렇게 다수당이 된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이건 양당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성이 존중되지 않고 이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문제 발생하는 거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과연 국민들이 그걸 용인해 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양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득권 내려놓게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선거 그 기득권 내려놓기 뭐 이렇게 뭐 세비를 깎고 뭐 이런 그 아주 뭐랄까 좀 허접한 수준의 기득권 내려놓기 논의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기득권 내려놓기야말로 저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뭐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가를 쳐다보고 공적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 그게 바로 기득권 내려놓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감동을 줬을 때 저는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과 더 나아가서 개헌에 대해서도 우리를 지지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굉장히 녹록치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했을 때도요. 그러면 뭐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중대선거구제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중선거구제로 나오면 그러면 양당 체제 더 공고화될 게 뻔하고 대선거구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례성에 대해서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고 그럼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비례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을 부딪히냐면 지금까지 양당이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왔는지를 국민들은 연상을 할 게 뻔합니다. 비례대표를 실제 지금 국민들은 지역구 의원을 더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쨌든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으로 됐거나 아니면 개파 수장들이 자기 심부름꾼들 심은 걸로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제가 최태욱 교수님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제 절대 관철되기 어렵다. 오히려 그걸 국회에서 관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도 역시 같이 논의를 해서 정말 정당의 대표나 그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다 정말로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하고 완전히 무관한 그 상황에서 이 추천 과정들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내놓고 자 우리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라고 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그때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해서 감동을 줬을 때 개헌도 추진력을 가질 것이다. 순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새누리당 지금 뭐 대통령 그 뭐 정윤회다 뭐다 해가지고 난린데도 청와대 난린데도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 당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그 유종일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총 국민 소득 대비해서 가계 소득의 비중이 점점 하향하고 있고.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에 거의 우리나라 꼴찌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줄기차게 뭐 우리가 꼭 나가서 농성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줄기차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 않고 맨날 그때그때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푸닥거리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또 그 푸닥거리라도 열심히 하면 모르겠는데 한편에서는 뭐냐면 지금 저희 당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지만 전부 전당대회 때 당권 경쟁하는데 완전히 몰입해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당들이 양대 큰 정당
정당을 구성해서 이 국회가 뭘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다시 비슷한 얘기인데 뭔가 혁명이 일어나야 되나 이런 막 저희 청년 제가 청년위원장인데 청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저 폭동을 일으킬 그런 그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아직까지 그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저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국민적 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국회에서 설사 우리가 일부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 절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완전히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거를 국민적 논의를 활발히 하면서 경제체제 개혁, 국가 사회체제 근본적인 혁신하고 맞물려서 국민 기저에서 이 논의가 활발하게 끌어올라서 이것이 어떤 사회적 그 혁명의 기운으로 혁명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래 어쨌든 사회적 대혁신의 기운으로 올라와야 이게 제대로 아주 제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저 주최하신 분답게 아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 목표로 달려왔는데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고은 교수님 뭐 말씀 안 하셔도 되죠? 1분만. 1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제 개헌이 가능하겠는가? 개헌 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정치학적으로 볼 때 개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어젠다 세터, 의제 설정자인데 보통 강력한 어떤 의제 설정자로서 작용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하고 대통령, 적어도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런 점에서 국회의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현실적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 그건 이제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87년 체제 전반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 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절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면은, 소위 어떤 그 개헌 논의는 어떤 그 비개헌적 논의와 함께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것을 지나치게 선과 후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뭐 개헌 논의가 어찌됐든 가열될 텐데요. 그것으로부터 어떤 그 좀 소극적 스탠스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 스탠스로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제가요 오해해서 제가 30초만 말씀드릴 텐데 그 뭐 선후로 해야 된다 뭐 정치 현실에서 뭐 그런 거는 사실 성립이 안 돼 있죠. 저는 뭐 개헌 논의하고 병행이 되든 앞서든 뒤서든 어쨌든 지금 기회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개헌을 좀 앞서서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런 방식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3시간이 넘게 3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늘 포럼이. 그래서 세 분 발제해 주신 분 다시 감사드리고요. 여섯 분 토론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또 앉아 계셨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정치권 내부 논의는 여기서 될 리가 없고요. 오늘 많은 얘기 나왔지만 이게 국민적 논의, 국민적 담론으로 좀 확산돼 가길 바랍니다. 오늘 8회 대한담론 포럼 개헌 담론을 진단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